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실버스타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 분갈이 해준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여기 얘는 조이금이에요. 조이금. 예쁘죠? 화분이 분갈이 하다가 모자라서 그냥 풀분에다가 이렇게 분갈이 해줬습니다. 그래도 예쁘죠? 요새 물이 너무 곱게 들었어요, 아주. 네, 조이금이었습니다. 얘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핑크 패츠. 다육 너에게로 또다시 님 화분하고 핑크 패츠 이벤트에 선물로 보내주신 거. 인제 분갈이했어요. 엄청 부지런하죠? 너무 귀엽습니다. 너무 예뻐요. 화분도 귀엽죠? 얘랑 심어주니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황홀안녕 꽃인데요. 얘가 예전에 제가 사온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줬는데, 3두짜리인데, 가까운 화원에 갔더니, 얘가 1,000원에 팔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데리고 와서 여기다가 이렇게 분갈이 해줬습니다. 화분이랑 잘 어울리죠? 황홀안녕 꽃. 얘는 수련이에요, 수련. 엄청 예쁘죠? 수련. 얘가 연꽃 닮아가지고 수련이라고 이름을 지었나 봐요. 너무 예쁜 수련. 얘는 화분도 비싼 화분이에요. 수제 화분이라서 화분이 2만 원이래요. 수련 빛깔도 곱게 물들고 너무나 예쁩니다. 아메치스 군생. 얘도 화분이 없어서 그냥 여기 풀분에 심어줬어요. 그래도 예쁘죠? 오늘 날씨가 흐려서 애들이 예쁘게 물들었는데 제 색깔이 안 나오네요. 그래도 예쁘죠? 얘는 부영.
얘도 1,000원짜리에서 다 키운 거예요. 너무 귀엽죠? 물도 예쁘게 들고. 쌍둥이 화분에 심었습니다. 얘는 미니마. 얘는 그냥 토기 화분에 심었어요. 그래도 예쁘죠? 얘 목대 좀 보세요, 목대. 목대 엄청 크죠? 묵은둥이. 예, 한몸이에요. 얘는 도테랑, 쌍두라 예뻐요. 예쁘죠? 얘는 오팔리나. 오팔리나. 짱짱하죠? 물도 예쁘게 들고. 오팔리나. 얘는 나나 후쿠미니. 나나 후쿠미니. 얘도 얘는 걔 한몸이에요. 얘는 군생으로 이렇게 예쁘게 꽃다발처럼 자라난 것 같아요. 나나 후쿠미니 예쁘죠? 그리고 얘는 귀염둥이 애심 얘도 그래도 묵은둥이라서 거리대에 내놨으면 물이 예쁘게 들었을 텐데 베란다에서만 있었어요, 얘는. 그래도 예쁘죠? 그리고 아주 우아한 아미스타. 아미스타.
너무 예쁘죠? 모란 같죠, 모란. 모란. 그리고 얘는 수아베 오렌스. 얘가 밑에 자고 쬐끄만 거 달린 거 보이시죠? 쬐끄만 거. 얘가 너무 작은 화분이 있어가지고 얘가 못 컸어요. 자고 나온 지가 엄청 오래됐는데. 그래서 이렇게 큰 화분에다가 빨리빨리 자라라고 아주 큰 화분에 심어줬습니다. 예쁘죠? 얘가 원래 자구를 많이 다는 애인데 꽃피면 꽃 향기도 좋고 얘 여름에 웃자라지도 않아요. 너무 무난하게 잘 크는 아이예요. 예쁘죠? 예, 크림티. 너무 예쁘죠? 그리고 핑크 프리티. 핑크 프리티. 핑크 프레티 예쁩니다. 얘는 수연. 얘는 연봉 잎꽂이 사두예요. 조그만 화분에 심어주니까 계속 안 커서 이렇게 큰 화분에다 심어줬어요. 빨리빨리 크라고. 귀엽죠? 얘는 화분이 없어가지고 분갈이를 못 해줬는데, 예, 나홀. 예쁜 나홀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